헤이 준호 79 단어입니다. 너 보니까 똑바로 안 하더라. 바쁘신가 봐요? 왜 여기 거 아닌데?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견 뭐라고? 대 대견 아, 덱야드야. 너 비디병이 그냥이 아니구나. 진 비디병이구나. 덱야드야, 얘가 덱야드. 아니 backyard 백 backyard 너는 그냥 비읍하고 디귿이 그냥 비디가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 자체를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덱야드는 뭔 덱야드야? 백야드지. backyard 찐인데 그냥 비디병. 응? 백야드는 합쳐진 말입니다. 뭐하고 뭐가 합쳐진 것 같아요? 백하고 백이야 야드가 아르니까 야드가 합쳐졌어. 백의 뜻은 뒤쪽이란 뜻이고요. 야드는 그럼 뭐겠어? 마당? 마당이겠죠. 무슨 시예요? 아니 어떤 아, 어떤 그랬더니 이름? 이름씨 무엇이란 질문. 누구 무엇? 이름씨 뭐 backyard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어. 셀수 있으니까 문장 속에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둘 이상일 때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뒷마당을 다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더 아까 얘기했던 그 마당이 여럿일 때는 이렇게. Yards. backyard.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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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weet이 첫 번째 뜻일 때는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달콤한. for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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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Forgot이 어떻게 만들어졌대? forget. get의 과거형, get의 did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들어갔다. 오케이, 됐습니까? 11 year old. 11 year old. 11 year old. 오케이, 무슨 시? 어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1 year old boy. 누구시겠어요? 11살입니다. 아이. 됐습니까? 무슨 시야? 어떤 어떤 시죠? 이게 한 단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는 11살이다라는 표현은 He is 11 year old. 그는 11살이라는 뭐라고요? He is 11 years old. 오케이, 이건 내가 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did hat. 오케이, year의 뜻은 몇살 또는 몇 해, 연도 이런 뜻이고요. 무슨 시야? 어떤 하다시 아, 이게 아냐 하다시다 신박한 거. 이름씨죠, 이름씨. 마치 얘하고 똑같이 이름씨죠. 책이 11권 있으면 뭐라 그래? 11 라고 하듯이 11살이라고 할 때는 똑같이 연도 해가 11개나 있으니까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고요. 여기에는 대시가 없으니까 이거는 몇 개의 단어야? 3개의 단어란 말이야. 하나, 둘, 세 개. 근데 이건 몇개 단어야? 한 개. 그래서 여기에는 S 쓰면 안 된다고요. 드랭. drank drank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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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ugar 무슨 시예요? 이름지 이름씨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장 속에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런 형태도 존재하지
받는다. 달콤한 설탕. Sweet sugar. 아 참, 문장 속에 사용할 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설탕을 다시 얘기할 때는 the 뭐? The sugar. The sugar. The sugar. Okay, 입이 움직이는 게 아시. Okay, 나불나불 좀 많이 하, 주는 나불나불 많이 하잖아. 네. Okay.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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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일 때는 하다시. 이 뜻일 때는 이름이시. 오케이, 그렇다면 셀 수 있어요. 됐습니까? A drink, drinks, the drink, the drinks.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drink. Went. Went. 오케이, went가 만들어진 방법이 뭐다? 고에 did가 들어가면 둘이 합쳐져서 이런 게 뿅 튀어나온다. 불규칙 변화. Inside. 네. 읽어볼까요? Inside the room. 그 뜻은 뭐예요? 방 안으로. 그 방 안으로. 예. 갑자기 서비스 때문에 순간 끊겼는데요. 응? 그럼 다시 시도해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요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시? 접속사. 전치사. 전치사. 앞제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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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세요. 코리아. 또 읽어보세요. In Korea. 오케이. 코리아는 무슨 뜻이야? 한국.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시니까 무엇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앞제비시. Take.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이 속에 did 들어가면 뭐 되게? 모르지? Take the? Took. 툭이요? 툭. Take took. Frozen. Okay, 무슨 시? 어떤 시죠? 읽어보세요. Water. 읽어보세요. Frozen water? 이거 뭐 워터 몰라? 워터? 워터. 아하. 와. 워터. 다시 읽어 보세요. Frozen water. Frozen water. 뭔 소리야? 얼음물. Came. Stick. Mix. 믹스.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이 속에 더즈 들어가면 스 소리로 끝났을 땐 그냥 S가 아니고 ES. 믹시즈. 사우. 너 웅진 A레벨, B레벨 할 때 AW 둘이 붙어서 뭔 소리 낸다, O 된다고 가르쳐줬어. 아.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Offer? Offer. Pull out. Pull out. 왜 F 발음처럼 되냐? 입술을 붙였다 떼야지 왜 윗니가 안에 입술을 스치냐? Pull out. 롤링 팝. 아, 이 노래예요? 그런 이름아. 막대막대요. 그다음. As delicious as. As delicious as. As delicious as.
As delicious as. 예. 어떤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잠깐만 읽어보세요. Pizza is as delicious as hamburgers. Pizza is as delicious as hamburgers. Pizza is as delicious as hamburgers. 뭔 뜻일까? 피자는 햄버거만큼 맛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S를 왜 안 썼을까? 피자는 이시기 때문에. 그래? 피자는 셀 수가 없어요. 피자 한 판이라고 하잖아요. 헤이, 피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쪼개기에 따라서 달라져. 피자 한 조각은 이렇게 하겠네.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pizza. A piece of pizza. 헤이, 그러면 두 조각이면? Two pieces of pizza. 두 피스겠냐? Pixies. Pixies가 아니고 Pixies. Pixie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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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sic. Pop. Pop. Popsicle. Popsicle. 오케이, 너 시험 치기 전에 스피킹 한 번 더 해. 예. 오케이, 보겠습니다. 네.